여기다 여기 가만히 있어. 먹어. 야, 못 먹었어. 먹어. 우리 전자레 녹여? 오케이. 전자레니 그거 안 됐어. 내가 지금 전자레 해요. 네? 전자레 형이 군대 안 줄 때 하는 거야. 너가 무슨 일이 있어? 안 먹어요. 예, 중탕하라고 이렇게. 오, 잘 됐어, 잘 됐어. 엄청 잘 됐는데? 쪼라, 쪼라. 오, 잘 됐어. 오. 갈게요. 두루두. 나와. 두루두. 나와. 두루두. 아, 진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마루. 됐다. 하나 와서. 나와. 나와, 이씨. 나와. 와! 뭐였어? 부러웠어, 와. 뭐라고? 왜? 주라리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여러 개의 접촉표가 부러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먹을 사람 있어? 네. 아빠의 사람? 오. 먹을 사람? 특별히 내가 무료로, 무료 나눔 한다. 특별히 내가 무료 나눔 한다. 무료로 내가 준다. 어? 내가 만든 거 무료로 준다. 먹을 사람 없어? 무료로 줄게. 공짜로 준다 내가. 공짜로 준다. 왜? 줄게. 나 줄게. 오세요. 나는 안 가요. 허셨네. 허시, 널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허시 재호님이 별풍선 12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120개 문제 아니야. 널 위해서 준비를 했다. 널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다. 어, 빼빼로를 만들고 있다. 허시 잘왔네. 널 위해서 빼빼로를 만들고 있다. 좋아 좋아, 아주 잘왔네. 타이밍 맞게 잘왔네.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어, 뭐 괴롭혀요. 아주 좋아. 잘왔어. 잘왔네. 잘왔어. 허시니까. 어? 허시. 잘왔어. 벌칙이야, 뭔 소리야. 뭔 벌칙이냐. 정선 들어, 너 아프니까 내가, 어? 선물 주는 거지. 너 아프다며. 아프니까 내가 주는 거야. 어? 나 아프니까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병 갈게요, 들고. 문병 가겠습니다. 만들고 문병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축하. 허쉬 재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나만 왕따인 거지 지금? 아니. 어때? 봐봐.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봤어? 봐봐. 뭐야? 봐봐. 어때? 허쉬 재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다들 한패 같은데. 한패야. 개소리야. 뭐 한패야. 이. 뭘 한패야. 이 헛소리야. 야. 허쉬 재호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뽀또씨에게 양도 가능해? 어? 나와! 나와. 누나? 아니, 누나? 안 돼. 누나? 누나 말고. 얼마나 했지? 누나, 누나. 알았어? 누나, 그것도 없네. 야, 진짜 소리 듣네. 그니까, 와, 이거 들었네. 여기 공원에다가 빠르게 튀겨놓으면 잉어의 비린내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주로 이곳에서 잡는 물고기는 무쇠 솥에 튀김으로 딱 먹는 겁니다. 야, 비주얼 봐. 우와, 불쇼 아닙니까, 불쇼? 오, 여기 중국 아니죠?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 아래에 따뜻한데 등장해 주세요. 자, 등장해.
벌칙이야 이. 벌칙이라뇨. 야, 벌칙이라뇨 왜 그래. 야, 벌칙이라니 왜 그러냐. 야, 벌칙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 벌칙이야. 어? 뭐 벌칙이라 생각하냐.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뭐 벌칙이라 그래? 맛있게 만들고 있는데? 벌칙이라니. 부드럽게 고소한 그 느낌 바삭바삭한. 그래서 이 안에 살은 부드럽구나. 쫀득쫀득해. 족파를 먹으면 맛이 두 배야. 왜 이렇게 끼리마다 족파를 곁들이시나 했는데요. 이 족파 내가 먹자고?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이, 나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나눠 먹어야 돼 원래. 이거는 저 같이 나눠 먹어야지 맛있지. 그래서 직접 키워가지고 수시로 챙기는 거죠. 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모가 느끼할 때쯤 해가지고 인형분 무지를 그냥 딱. 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보, 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똥퍼 나와서 초코라면 시식하자. 누구? 초코라면? 와, 맛있어 보인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와이프가 하라 그랬죠. 니들 중이라 고생했고 부모님 뒷바라지라 고생했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3주면 내려오고. 오, 쟤. 오. 아, 왜 그러셈? 왜 그러셈? 아. 맛이 문제야. 맛은 맛있어요. 맛 없을 수가 없다니까. 지금도 아마 열심히 또 일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일기비처럼. 와이프는 그냥 일세. 가족을 방해했던 건데요. 아니, 피해자들 보고 오히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왜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슴 다림질의 피해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 이 가슴 다림질로 맛 없겠냐고. 화상에 따른 고통은 당연한 거. 감염 위험성은 물론 젖샘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유방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카메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슴 다림질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가슴 다림질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캠페인을 할 때 법을 만들어야지. 맛있어 보이지? 먹을래요? 그리고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상에 입히는데 왜 법이 없는 거야? 먹을래? 일단 이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야, 이 정도만 만들어 보자. 어떤데? 자, 또. 야, 이 정도만 만들어 보자. 일단 만들었거든요. 오, 붙었다. 빼빼로.
감사합니다. 겁나다. 가만 있어. 어디가? 어디가? 앉아. 겁났다 나. 어디가? 겁나. 어우 잘하네. 겁나 잘하네. 어우 잘하네. 겁나. 어우 겁나 잘하. 아우 대단하. 아 대단하. 어우 대단하. 너무 난데 아씨. 달아. 아우 달아. 달아. 야, 그 말을 들으니 달아. 내가 혼낸다 가지 말라니까 안 가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는 한자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가세요. 있을 거 없네요. 가세요. 있을 거 없다. 가! 믿을 거 없어.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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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비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